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콜럼 영문법 트러스트 린쌤입니다. 자, 오늘은 레벨 2의 두 번째 222입니다. 어쨌든 레벨 2의 두 번째 문장의 2형식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문장의 1형식 공부했잖아, 그치? 그거랑 비교해서 공부하면 참 좋은데. 지난 시간 1형식은 주어 동사 끝이었죠? 자, 그럼 우리 2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이 형식은 개념부터 보게 되면 주어,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 아, 이게 뭐냐면, 잘 봐. 자동사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자동사. 일단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저희 우리말로 절대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제 주어랑 딱 자동사만 나오면 뭐였어? 일형식이었잖아. 맞죠? 근데 이 형식은 뭐냐면 목적어는 없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는 없는데 아 주어 동사만 나오면 좀 말이 안 돼. 목적어인 을르은 아니야. 을르은 아닌데 주어 동사만 나오면 좀 허전해. 완전하지 못한 자동사. 그래서 얘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뭔가 허전해. 자, 형태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 형식 하면 주어 동사 주격보라고 얘기를 하지. 주격보. 자, 분명 얘네가 을룰로 해석되진 않어. 을룰로 해석되진 않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좀 너무 허전하다. 을룰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없으니까 자동사. 그쵸? 자동사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좀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보가 나오는데 이 주격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은 명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형용사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주격 보호 자리는 명사나 형용사. 끝! 좀 더 가르쳐줄까? 자, 좀 더 가르쳐준다면요. 이게 주격 보호잖아요. 주격 보호가 무슨 말이니?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와의 동격입니다. 얘가 얘고 얘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나올 때는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목적은 없어. 절대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을을이 나올 순 없어. 하지만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 얘네 빼면 말이 이상해. 그런 동사 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가 있습니다. 봐봐. 비동사 I am. 나는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죠. 이런 기본적인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become, 그 다음에 감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아마 학생들은 감각동사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면 I'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봐봐.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쵸? 명사가 나왔는데 나는 소년, 을이라고 했을 때 을 아니니까 목적어는 아니야. 목적어 아니니까 자동사야. 목적어가 아니니까 자동사인데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얘 빼면 말이 돼? 안 돼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불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격. 내가 소년. 소년이 나. 내가 소년이잖아. 전 아니에요. 소년이. 알겠죠? 자, 그 다음. I'm handsome. handsome 형용사죠? 나의 상태가 어때? 나의 상태가 잘생긴 상태야, 지금. 지금 웃기다. 잘생긴 상태. 내가 잘생겼어. 이거는 크게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잘생겼어. 형용사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감각동사.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 어른들, 성인들도 감각동사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봅시다. 학생들이 근데 잘 나오긴 하죠. 자, 감각동사랑 있어요. 감각동사 개념부터 볼게요. 감각동사는 2형식의 동사. 제가 말씀을 드렸죠. 2형식의 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 자, 감각동사는 2형식의 동사로 목적격 보어로 아, 너무 중요해요. 누가 목적격 보어야 이거? 깜짝이야. 주격보호예요. 주격보호. 누가 만들었니? 자, 2형식 동사로 주격보호로 무조건 형용사만 가집니다. 자, 우리 2형식의 주격보호는 형용사랑 명사가 나오긴 했잖아요. 그런데 아우 감각동사 까다로워. 무조건 형용사만 나와야 돼.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만 나옵니다. 자, 그럼 형용사가 나오는 감각동사 종류가 뭐가 있냐? 감각동사 종류는 느껴라 삼겹살. 삼겹살로 외우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우 방금 침 삼켰네.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아니면 집에서 구워 먹어도 돼. 고기 불판 있잖아.
불판에 삼겹살을 올려놔. 일단 보다. 저 보다, 그렇죠? 보다. 그 다음에 삼겹살이 불판에서 익어가면 어때? 소리가 나죠? 소리를 느끼세요. 소리를 들어. 삼겹살을 보고 타닥 씩 소리를 들어. 그리고 소리 나면 어때? 이제 삼겹살 구워지는 스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이제 삼겹살 다 구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 테이스트, 맛을 보겠죠. 맛을 보고 어때? 느끼세요. 삼겹살을 보고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를 듣고 삼겹살이 익는 냄새를 오케이, 배고프다. 삼겹살 익어가는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을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감각동사 한번 예문 볼게요. 삼겹살이 looks 다음 어떻게 나왔어요? delicious. 자, look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다가 아니에요. 보이다예요. sound도 들리다고요. 그래서 삼겹살이 맛있어 보인다는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학생과 성인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로 가는데 이제 제일 잘 나오는 뭐야? 오답이 부사예요. 근데 보통 부사는 이렇게 ly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 ly 들은 거 못 들어갑니다. 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거 있어. 맞아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ly가 붙으면 부사가 맞거든? 근데 이 부사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만든 부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가장 많이 헷갈리기보다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감각동사 뒤에 ly 난 건 다 틀렸다. ly 안 틀렸어요. 왜 안 틀렸냐면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되는데 우리 명사라는 거 있거든? 몇 개 안 돼. 명사에다 ly 붙이면 뭐가 되냐면 그땐 형용사가 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감각동사 뒤에 ly 들어와서 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형용사에다 ly 붙일 때만. 하지만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감각동사 뒤에 ly 들어갔던 건 ly 다 틀렸다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lovely 잘 나오는 겁니다. friendly 이런 느낌 있죠. lovely, friendly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입니다. 즉 봐봐 she looks lovely. 감각동사 뒤에 ly네 틀렸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lovely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맞는 문장. 반면에 he looks sadly. 그는 슬퍼 보인다. sad가 슬픈이란 형용사잖아요. 여기다 ly 붙였으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2형식 주격보호를 2형식은 주격보호를 가지지만 이것은 가질 수가 없다. 어로 끝나는데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쵸? 잘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